뭐야? 뭐요? 뭐요?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자, 저 실력을 개처바른 윤도준 그는 도대체 뭐 발린 거 아니라고? 뭐 주작 당한 거라고? 알았어. 예, 국물 닭발. 국물 통뼈 닭발. 통뼈 닭발 플러스 주먹배 플러스 계란찜. 계란찜. 플러스 콩내물. 어떻게 알았어? 국물 통뼈 닭발 주먹배 계란찜. 네. 계란찜이랑 그리고 콩내물. 맞아. 이거야. 자, 바로 예. 알림 보낼게요. 먹는 거 보실 안 본다고? 알았어. 상다리 로이킥 마렵네. 로이킥. 계란찜. 뭔가 이런 그 어감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 랄프랑 나랑. 아니 뭐 있지 않았냐 랄프야? 존나 웃긴 거? 막 우리끼리 뭐 음식 얘기할 때? 똥 쌌는데 부추 나와서. 아니 이 사람 해먹었어. 랄프랑 나랑 너구리. 야 랄프야 라면 좀 끓여라. 너구리요. 너구리. 너구리를 너구리라 그래 우리. 또 있지 않아? 그 뭐지? 너구리. 예. 이 색이 졸리냐? 쥐약 먹은 거 마냥 왜 이렇게 실실하게? 재지 배지 삭스 배구리. 그 또 있지 않았냐? 아 있었는데. 삼겹살도 있고요. 아니야 삼겹살. 아이 그 있잖아. 아 그 무슨 약간 사투리 같은 거. 거제도 쪽에서나 이런 저 경상도 쪽에서만 하는 그 사투리 있어. 쌍지읒. 이거 봐. 49 배스련. 음식이야 음식. 경상도 안 가고 무표정인데 지만 타고 저온네. 너부리래 너부리. 와 맛있겠다. 자 일단은 이 주먹밥은 이거 이렇게 밥을 다 들어요. 그리고 뭉쳐요. 뭉치면서 주먹으로 막 조져요. 예, 요렇게 싹 예. 이렇게 예. 저는 주먹밥을 뭐 이렇게 그 조그맣게 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예? 하나씩 뭐 예? 오밀조밀 뭔 송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이거니. 예. 그렇지 않아요? 주먹밥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이게 진정한 주먹밥 아닐까요? 예. 주먹밥은요. 이 색이 개이냐? 남자가 무슨 주먹밥을 주물대고 있네? 그냥 숟가락으로 비벼 먹지. 너는 10개이냐? 이게 진정한 주먹밥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씩만 하나 딱 해놓으면 되지. 뭐 조그맣게. 이거 하이 싸대기 때려볼래. 자 됐다. 제대로 뭉쳐졌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기가 막히죠? 싹
자. 와우. 존나 맛있겠다. 이거는 먹는 템포가 조금 느려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이빨 이거 다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무뼈 닭발은 어제 곡소리탕 닭다리랑 야스하다 현타 와서 먹다만 네. 그 액맹 이것좀 보게요. 닭발이라는 거는 이 무뼈 닭발은 너무 쉽게 이 전용이에요. 예. 이거 발라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저는 뼈 있는 걸로 먹어요.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나 생각해보니까 순살 닭 순살 치킨도 잘 안 먹고. 오 형 나 죽어. 난 다 뼈 있는 것만 먹어. 닭발이랑 디스하냐 입술 죽네 요망하네. 이 집 안에서 오디오가 좀 빌 거예요. 원래 고기는 뼈부터 있는 게 신선하고 맛이 맞아. 정확하네. 현올림. 이게 앞니빨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접시 가져와라 뼈 바르게.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싹 이렇게 싹 묻혀가지고 그대로 김용길 하나 집을 무슨 영화 괴물에서 뼈 뱉는 신 같다. 너무 맛있다. 부탁인데 콩나물 국물에 적셔서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줘. 쉽게 이처럼 먹지 말고. 그래서 고기도 안심 제외하면 프렌치랙 숄더랙이 맛있죠. 다 뼈 붙은 고기.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계란찜. 오 몽글몽글해. 오우 야 푸딩이야 뭐야. 어? 싹 라이크 계란찜. 미운 미운 기형님. 형아갈방맹이에 들어가서 혀로 쪽쪽 빨린 유린당한 닭뼈 당근마켓 하자 바로 사줄게. 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도 더 맛있네. 아니 무슨 계란찜을 시발 주먹밥이랑 먹냐. 주먹밥에 물 생기게. 잘 익혔다. 잘 발라지네. 그렇게 맵지 않은 걸 주문했네 랄프가. 잘했다. 이야 아 이 잘 발라지네. 좋습니다.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벤트? 뭔데? 계란찜? 아니 한 개 더 있어요 저기. 이야, 뭔데? 설구보다 개발스럽게 먹네. 빔빵 더 있어. 주먹밥. 아 주먹밥? 네. 좋다. 아 닭발 너무 이 국물 닭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 국물이 오죠. 다 먹고 남은 뼈는 내일 날부랑 차라람 그걸로 닭죽 해먹는 거지? 늘 그렇듯이? 아니야. 닭발 먹는 팁 좀요. 동네에서 1등에서 시켜 먹으면 맛있어. 라이프야 식게이도 아니고 리뷰 이벤트가 뭐냐 뭐 게이라고? 알겠어. 코트야 너는 하나 포기해야 된다면 직욕이냐 성욕이냐? 성욕. 먹는 건 못 참지. 왜냐면 성욕은 한 방에 식어버리거든. 맞잖아. 아싸 솔직히 성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자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잖아.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한테 성욕을 한 천 배 이상 준 것 같아. 응? 그리고 못생겼을수록 성욕이 더 심해. 결국은 못생긴 건 저주 같아. 응? 못생겼을수록 유혹에 취약하고. 응? 맞지? 저주받은 거야, 못생긴 건. 전생에 죄져가지고. 자라게이는 그는 도대체 성욕을 얼마나 지무르고 있는 거야? 그래도 뚜팍이 그러잖아. 남자들이여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를 하라고. 진짜 여자 친구랑 동거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안 해주면 진짜 기분 나쁨. 성욕 없으면 그딴 기분 안 느껴도 되는데 유유. 그렇지 막 공들여야 되니까 짜증나지. 남자는 제 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존나 공들여야 되잖아요. 지가 뭐라라 니거 새끼가. 그래서 마방간 나연 너 경고? 섹스는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고로 자라게이는 맛을 모를 뿐. 먹고 있으니까 내가 너 지금 차단을 못한다. 1년 정도 동거 해봤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힘들어서 섹스 거부하게 되던데. 그치. 여자친구 있어도 막 야동보고 그러잖아. 다 그렇지 않아? 그치? 다 그런 것 같아요. 막연게이야 망가봤어? 죄송합니다. 먹방 집중해주세요. 네. 야 존나 맛있다. 미쳤다 여기. 4.9점입니다. 여기 더 업그레이드 됐네. 야 미안한데 그냥 이거 양념 묻은 숟가락 그냥 쓸게. 어? 네 어차피 뭐 설거지 안 어쩔 수 없다. 네, 쓰셔도 돼.
아 흠이가 요즘 설거지 하면 씨발씨발 거리더라고. 아이씨 막 숟가락 막 번지 설거지 쌓여있는 거 보니까 야이씨 막 이러더만.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오늘도 우리의 발을 이용해줘서 고마워. 근데 니들도 조카이면서 차라게이 판단하냐? 야야 코트게이야 라이프랑 차라 닭죽 해먹을 뼈에 기스는 좀 남겨. 쟤들도 밥 먹어야지. 야 닭발은 무뼈 닭발 아니냐? 아 뭐? 아 너무 모른다. 와 주먹밥 뭉치면서 먹는 스킬은 나도 되지지만 한수 배우고 간다. 자라게이 성욕을 활어꾼의 유유. 자라 야스 소리는 아까 들었는데 닭발 먹는 소리는 어떤가요? 와. 솔직히 방송할 때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오물오물 해야 되니까 오디오가 좀 비거든요. 먹는 모습도 사실 좀 간사해 보이고 쉽게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맛 하나는 인정이야. 조용히 먹고 싶으면 닭발을 먹어야 돼. 시발 아갈방맹이 좀 닦으면서 먹어라. 오디오는 우리가 알아서 전자녀로 챙겨주잖아. 와 얘는 먹는 방법을 달리 했어야 됐네. 응? 얘는 먹는 방법을 달리 했어야 됐어.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거의 절반의 기웃기웃 뼈가 그 있잖아 오래 끓이면은 뼈가 이제 좀 약간 으스러지잖아. 살짝만 깨물어도 그 느낌이라서 그냥 이 어금니로 그냥 살짝 물면은 오돌뼈랑 분리되네. 존나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알로다가 이렇게 딱 잡아서 자금장을 씹으면 와. 맛있네. 매워. 근데 눈은 왜 그렇게 떠? 다 드릴게요. 뭘? 오, 그거 좋다. 얼음에다가. 올대로 먹었어. 어, 그래, 그래. 꾸역꾸역서 집어 넣는 거 봐라. 그러니 귀가 토마토지. 랄프야 아밀라제 액기스 한 방울 흘리는 거 잊지 말고. 와 닭발 그거 다 먹어? 야. 같은 밥상 머리에서 저렇게 처먹었으면 살이라고 자수한다. 소염물도 그렇게는 안 처먹겠다. 돼지려나.
일어나서 진심을 다해서 먹요. 말 때는 진짜 십십십대이 아니냐? 아, 받을까요? 어. 존나 맛있네, 이게. 와, 이거 미쳤네, 여기. 콩나물 먹을 때만 왜 일어나서 먹는 거야? 왜요? 왜요? 확실히 이색이 분분했다. 이제 무화지경이다. 전자녀 해봐야 아무 말도 안 들린다. 콩나물 먹을 때 일어서는 거 지금 미션이네. 완전 콩나물 발기네. 밥상 머리 교육 안 받았어? 응. 응. 야! 나 뭐 뺐어! 나서는 만드는 게 아주 킹받는다 어망구야. 나서는 안 돼. 아쉽다. 이럴 때 밥상 머리 뺏어서 개찐텐으로 빡치는 모습 봐야 하는 건데 코베 인민 먹방. 하긴 이 새끼도 40원더일 텐데 고지니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먹은 분 푸드 색서 콩나물 좀 더 재워줘라. 이 색이 그래야 일어나서 소화시킨다. 오래 보고 싶다. 태훈아. 그래 그래. 우리 포규 윤태훈이 주먹밥도 닭발 국물에다가 푹 찍고 그렇지. 그거다 태훈아. 걸레념. 콩나물 더 없지? 네, 여기 전부예요. 아, 콩나물 개맛있네, 여기. 코트 새끼는 답이 없다. 36살 처먹고 방송에서 앵맹앵맹 거리는 상상을 하면 발기하였습니다. 아. 10개 이색이 오늘 화장실에 몇 시간 앉아있을 빌드업 있나? 밥 가져오라니까 밥 빈맥을 가져왔냐? 콩나물 좋아해요. 있을까? 어? 어? 수요일에도 그렇게 먹을 거야? 어? 야. 어? 네? 연락처 보내줬어? 네. 왜 연락을 안 해?
정도까요? 진짜 밥상 머리 교육 정뚝 떨이긴 하장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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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좀 먹어 되지야. 제대로 보내줬어요. 저거 밥그릇 비우고 주먹밥 넣고 국물 넣고 콩나물 넣고 비벼 먹어야지 먹을 줄 모르는 새끼야. 와. 저 시발 모아이 석상 주먹밥 좀 어떻게 해라 흥분한 거 티내냐. 근데 진짜 못생겨서 성욕 없으면 마감을 하셨나요? 네? 콩나물 하나에 발기해서 흥분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겠냐? 속마음 천천히 먹잖아 시이바라. 또 중간에 자라게이가 여자 번호 쳐갔네. 자라게이 한번 뒤집어서 위계질서 바로 잡아야 한다. 아, 흠이는 그럴 놈 아니야. 야, 배불러. 예? 배불러. 예? 성나 안 막연 아담어신. 야, 인기 많나 보네요. 와, 계란 있었어. 미친 실화야? 그것도 이제 추가. 이미지 캐릭터 마법만 올린다는 썰 해명하세요. 앞에 뭔 발비한 공구스 밥버거가 있냐? 자라게이 보고 싶다. 배불러. 그만 먹을래. 밥을 처먹는 게 아니고 주먹밥을 뒤지게 먹으니까 배부르지. 이거만 먹고. 배불러. 자 이제 먹다 남은 찌꺼기는 너희 각주 해먹어라. 럭키부배가 딱 걸맞네. 인용치킨에 걸맞는 인용닭발 키우키우키우. 끝! 이거 얼마나 때리지? 응. 근데 이제 소가 매립니다. 마치 성관계와 같다. 배부르니 흥분이 귀찮음으로 바뀌고 바로 현타가 온 것이다. 야, 너 거의 얼굴로 먹었네. 다 묻었다. 샤워 방송 한가자. 형 립글로즈 어디 껐어? 제품 소개 알려줘. 색 좋다, 너 좋다. 왜 이렇게 생겼어? 와, 개맛있었다. 나 방송 끝나고 저거 좀 더 먹어야겠다. 존나 맛있네. 이게 발라먹는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발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와. 이제 똥 싸러 쳐가세요. BJ랄 걸 안 찍고. 아니요?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아, 개 잘 먹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요? 다행이네요. 아,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야, 이 진짜 이야 오늘 이거 뭐 얼마야?
다 해서 3만 얼마였는데요? 아 너무 비싸다 근데. 제가 저거를 1, 2인분으로 시킨 게 아니라 3, 4인분으로 시켰어요. 왜 나 닭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예? 반절 이상 드신 것 같은데. 아, 뭔 개소리야. 양이 적어요. 3분의 1 먹은 건데. 양이 적다는 걸 리뷰로 보시는 거예요. 양이 적대? 예. 야 얼마나 뚱뚱한 사람일까? 개배부른데. 와 진짜 많이 먹었다. 어 배불러. 배부르지만. 소주도 없이 이리 한 사발이 잘 쳐드시는 분은 처음 봤다. 아유 소주를 나는 소주 싫어해요. 예 소주 맛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게 백개기가 술배가 아니고 리얼배인 게 진짜 소름이긴 하다. 어, 저때 진짜 몸무게 67kg였어요. 제가 21살인가? 그때쯤이었으니까. 저 신금 받았을 때 몸무게 67kg였어요. 레알. 말랐었지 그때. 우리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즐거움을 알아버렸다라고 해야 할까? 구라가 아니라 진짜야. 신검 받을 때 그랬는데 군대를 밀었잖아 내가. 3년 뒤에 족돼지가 돼갖고 그래갖고 온 거야. 아 쿨피스 언제 먹어도 맛있다. 어 쌈배는 피자